아이고 그래 하이소. 알았지? 그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주머니 바꾸니. 자 사랑님 한번 갑시다. 많이 와서 앉았다. 아니 그나저나 고맙대. 후포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누나가 돈 벌어갖고 누나가 용돈 줄게. 알았지? 그 앞에 앉아있어. 응. 아 그리고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돈 주셔서. 아유 우리 이제 지금부터 캔디는요 솔직히 혼자서 노는 것보다 오라버니요 세상에 창원에 왔다고 제가 만발이 빠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캔디는요 여기서 혼자 노는 것보다도 같이 노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그리고 또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또 여기 창녕 영상문화재 그지 각설들이 지금 왔다가 또 가면 1년 뒤에나 돼야지 온다 내가. 그러니까 같이 나왔을 때 같이 웃고 떠들고 아는 노래 있으면 같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번 놀아보이시더. 알았지? 알았나? 아유 알았나? 그 얼마나 좋노 이리 주근이 박근이 하니까 우리 갱상도 사람답게 화끈하게 준비됐나? 뒤에 안 하는 사람들은 뭐고? 다시 준비됐나? 가까. 그럼 아미새 한번 가볼까? 좋나? 그럼 다 같이 아미새 시작. 아미새. 오빠 니는 와 입국 다물고 와 안 하노? 오빠 니 혼자 해봐라. 오빠 니는 와 안 하고 입 딱 꾹 다물고 그래 앉아있노? 오빠 니 혼자 아미새 해봐라. 시작. 아미새.
그거 혼자 하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죠. 박이선이 같이 해야지. 우리 거지 각설이 마당은 말 그대로 열린 마당입니다. 열린 마당. 누구나 부담없이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여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되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보데리 공연단에 캔디가 지금부터 한번 신명나게 한번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실 준비 되신 분들만 다같이 박수 한번 주이소 가자.
자라나! 아니, 사모님, 엄마야, 세상에. 엄마야, 얼마나 시집을 잘 갔어도 이런 걸 주노. 사모님, 한번 안아봅시다. 아이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분위기 참말로 좋다. 이제 우리 분위기 좋으니까, 아휴, 캔디도 나이를 먹었는가. 눈구멍에서 자꾸 눈물이 나네. 혹시, 지금 웃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나봐요. 응? 아니 왜 자꾸 눈구멍에서 눈물이 왜 자꾸 나는 거야? 찬바람 불면. 여자는 나. 나만 그러지 않대. 우리 버드레 단장님도 그렇다카네. 언니도 그러나? 아유 난 그래서 이거 큰 병인 줄 알았더만. 아이고 오라버니요. 어? 저 혼자 오셨어요? 오라버니 혼자 오셨어요? 그럼 저 이 앞에 하나 골라봐봐요. 내 소개 시켜줄게. 누가 마음에 들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요? 없어요? 다방 아가씨가 좋아요? 네? 저 오타리 다방 아가씨가 좋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 찢은 것들이 왜 이러노 정말로.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또 한 개만 주지. 너무 부럽나? 부르고 어디도 그지 해라. 부르고 뭐 그지 해라. 이거 솔직히 이게 직업이 엄청 쉬워 보이지? 엄청 힘들다. 저 본무대 가수들은 딱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노래만 딱 하고 내려가면 2천만원, 3천원 받잖아. 근데 우리는 3천짜리 11화 팔려고 1시간 반 동안 새도 만발이 빠진다. 주동아리 들어야 되지. 붙이고 장구 쳐야지. 붙이면서 노래해야지. 장구 치면서 노래해야 되지. 아유. 쌩은 만발이 빠진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가수님들은 그냥 가수님, 임영웅 가수님, 송가인 가수님, 오유진 가수님. 근데 우리 품박 각설이들은 뭐라 그런다? 엔터테인먼트, 만능 엔터테인먼트. 한마디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박수 한 번만 주이소. 박수 한 번만 주이소. 캔디는 지금부터 좀 제발 좀 앞에 앉아갖고 웃지 마라. 응? 캔디는 지금부터 장구 치면서 메들리로 장구 치면서 하고 메들리로 항구의 남자부터 시작해서 북치면서 하나 하고 또 그리고 북 가지고 이어서 바로 난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안 쉬고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들한테 3일절을 맞이하여 멋있는 공연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 서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 박수 소리하고 함성 소리나 한번 들어보시죠. 차렷 경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기꾼형이 엄청 발달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학교를 댕겨도 그렇고 꼭 가운데 줄이나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 모범생이야. 근데 꼭 양쪽으로 그 저 뒤에 서가지고 있는 저것들이 문제거든. 다시 한번 우리 조 나눠가지고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A B C D. 자 A 박수 함성. 누가 제일 많다. B 박수 함성. 만만치 않게 많다. 시 박수 함성. 뒤에 서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다. 뒤 박수 함성. 저 봐봐봐. 저것들이 문제라니까. 저것들이 문제라고. 자 다같이 박수 함성. 고맙습니다. 가자. 아니 아니 그거는 북친다 그랬잖아. 네, 이걸로 북친다 그랬어요 내가. 그치? 분명히 북친다 그랬어요. 우리 무림이한테 박수 한 번만 주이소. 하루 종일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럴만도 하다. 자, 갑시다.
우리만 나가라.